사진 제공 등 호 SBS 육성재가 자신이 속한 그룹 B2B, 서은광, 이민혁, 이창섭, 이면식, 푸니엘, 정일훈, 육성재, 멤버 이민혁께 정글 합류에 현실 조언을 했다. 오는 16일 방송될 SBS 정글의 법칙인 라스트 인도양, 이하 정글에서는 새로운 멤버들이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본 방송에 앞서 13일 포털 및 SNS에 공개된 정글의 법칙 셀프캠에는 이번 후반 생존을 함께 한 B2B 민혁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민혁은 정글 가기에 앞서 정글 선배인 B2B 멤버들을 일일이 인터뷰하며 조언을 구했다. B2B는 민혁의 정글 출연으로 정일훈을 제외한 전 멤버가 정글에 다녀오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스마트라 편을 함께 했던 푸니엘과 육성재는 자연인이라 생각하면 된다며 모든 걸 내려놓으라 조언했고, 몽골 편을 함께 한 이창섭은 배고픔과 추위를 마음껏 즐기면 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멕시코 편을 함께 했던 서은광은 못 먹을 때가 가장 힘들고 먹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원초적인 정글 소감을 남겼고, 이면식은 난 오히려 살쪄서 왔다며 만족해했다. 이 밖에 B2B 멤버 중 유일하게 정글을 안 다녀온 정일훈은 계속 카메라를 피해 다니며 정글에 대한 두려움을 표하기도 했다. 민혁은 멤버들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후회 없이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번 주 첫 등장에 대한 기대를 당부했다. 민혁이 함께하게 될 정글은 오는 16일부터 스리랑카에서 새로운 생존에 도전한다. 족장 김병만을 비롯해 강남, 이용대, 조재윤, 이유비, 정겨운, 유키스준, 모모랜드 연우가 출연한다.